자, 그러면 하나손해보험 9월달 어떻게 바뀌었는지 저 보험왕과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355 레이디 암플레이죠. 여성 전용. 그 전에 말씀드렸어요. 여섯 번까지 보장을 암에 대해서 해주고, 일단 물론 전이암은 보장이 안 되지만 매우 큰 장점은 여성 부인과 질병 쪽에 저렴하게 암진단비가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355 전이암 플랜이 출시가 되었네요. 요거는 흉구 모두암을 좀 비슷하게 보고 베낀 것 같습니다. 자, 한화 시그니처 여성 건강보험. 네, 전이암 만원대로 가입이 가능하고요. 전이암 보험료도 비교 우위가 있습니다. 자, 치매 직접 치료 통원비가 15만원까지 가입이 되고요. 치매 검사 90일 관찰기간 삭제, 이건 거의 다 없어요. 자, 진단 후 보험금도 지급이 가능하다는 거. 자, 시그니처 여성. 네, 여성. 일단은 355 레이디 암플랜이에요. 그래서 오픈이 되었죠. 그리고 전이암 3000 플러스 3000 최고 6000까지 가능하다는 점. 자, 여성 355 고지사항이에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 한증 및 여성 특정 질환, 5년 내에 입원 수술 뭐 무고지로 인수가 가능하고요. 시그니처 여성 355 올케어 플랜에서 여성 통화암으로 전이암 진단비까지 간편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흉부화제 모두암도 지금 일주 전에 출시가 되었지만 유병자구 보험은 간편 보험은 전이암이 안 돼요. 일반 표준체만 되고요. 하지만 요 하나손해보험 355 여성 시그니처 암보험은 355에서도 전이암이 탑재가 되었다. 요게 큰 메리트인 것 같아요. 자, 여성 355 고지사항은 경증 질환이 확대가 됐어요. 그래서 좀 확대 좀 해야겠다. 예. 자, 무고지 대상 갑상선 및 여성 질환도 적극 인수가 검토가 가능해요. 9월 한시적으로 본인 계약 설계사분들도 가입이 가능하고요. 납입 면제 암,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 상해 질병 80% 출산 후 1년간 납입 면제 서비스. 이 부분은 보험왕이 많이 올려드렸는데 요 부분도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좀 잘렸네. 네. 자, 간편 오픈이 됐어요. 네, 잠깐만요. 네. 그래서 355 90세까지 전이암 필수 추천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 여기 보시면 60세까지는 최고 3000 플러스 3000, 그리고 70세는 2000 플러스 2000, 원발암과 전이암까지, 80세까지는 1000, 90세까지는 500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 이렇게 가입이 가능하고요. 전이암 진단비, 림프저 전이암 C77서부터 어떻게 했죠? C80까지, 그리고 전이암 특정 전이암, 이렇게 해서 60세까지는 3000, 70세는 2000, 80세는 1000, 90세는 500, 이런 식으로 원발암과 전이암이 나눠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50세 누나 8,300원, 60세 누나 10,000원, 이런 식으로 일단 보험료가 산출이 가능하다는 점. 자, 355 간편 유병자 보험에는 예외질환이 한 달 후에 바로 됩니다. 예외질환이 무려 몇 개? 6,648개, 업계에서 가장 높다. 그래서 합산 입원 수 30일까지 가능하고요. 고지 질병 4개까지 가능합니다. 담낭염, 작은 근종, 부비동염, 편도염, 하나는 한 달 후 인수가 되고 타사는 3개월 이후부터 가능하다는 점. 자, 무배당 한화 시그니처 여성 건강보험이에요. 전이암 진단비 타사보다 약 85%가 저렴해요. 전이암 진단비가. 지금 엣지 톰보 있죠? 호랑나비. 네, 보험료가 엄청 비싸요. 솔직히 많은 분들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데 30년 갱신형 외에는 솔직히 비갱신형은 보험료가 좀 비싸서 별로 그렇게 많이들 가입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자, 전이암 림프저 전이암 2,000,000원, 그 다음에 특정 전이암 2,000,000원, 이렇게 해서 한화가 타사 대비 매우 매우 저렴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암보험 기 고객 추천 필수예요. 10,000원으로 전이암 플랜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 그래서 전이암 림프저 전이암 3,000, 특정 전이암 3,000, 합이 6,000까지 가능하다. 이런 게 매우 큰 장점이 있겠네요. 자, 시그니처 여성 건강보험이에요. 여성 특하, 특히 무사고 보험료가 할인이 됩니다. 가입하고 1년 동안 보험 청구 안 하고 무사고 시에는 계속해서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거. 그래서 레이디암. 여자라서 너무 행복해요. 저도 여자이고 싶다. 진짜 남자 전용 플랜이 왜 안 나오냐고요. 성차별하는 거예요? 왜 여자들만? 네, 아유 좀 아쉽습니다.
자, 17대 3천, 소화기한 3천, 여성한 3천, 중증 갑상선암, 전이암, 항암 방사선 2천, 항암 약물 치료비 2천, 요렇게 해서 가입이 가능하고요. 여기 하나 암보험 보면 부위마다 여성 특화된 뭐 17대 소화기암, 유방, 자궁, 난소, 특정 생식기 각각 3천, 6개만의 진단받았으면 6, 3, 18, 1억 8천만 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이건 저번 달에도 똑같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저 보호망이 설명해 드린 거 다시 복습해서 드리고 있어요. 그 나머지 여러 가지 특약이 있고요. 전이암 진단비가 따로 있어요. 림프저 전이암, 특정 전이암, C77서부터 C80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이 나머지도 이제 1형, 2형, 그래서 5년이 지나가면 보험료가 계속 할인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 개념에 대해서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치매 간병에 리치한 차별화예요. 치매 직접 치료비가 통원비가 15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고요. 치매 검사비 10만 매년 보장이 되고 치매 약제비도 최고 50만원까지 매년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자, 90일 관찰기간 없이 보험금 바로 줘요. 요즘에 치매보험하면 90일 면책기간이 있고 90일 동안 호전이 되지 않아야 진단비가 좋은데 요 호전에 되지 않는 포커스는 뭐냐면 기존보다 더 악화가 됐으면 악화됐지 호전이 되면 보험금을 부지급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90일 여기 뭐냐 치매. 근데 치매가 정말 남는 장사예요. 보험회사가 그렇게까지 손해율이 없다 보니까 검사 후 바로 보장된다. 타사는 90일 관찰 후에 지급이 된다. 자, 여기 보시면 5년, 7년, 10년, 15년, 20년 납입기간 중 선택이 가능하고요. 무사고 연장형, 리치간병으로 85세까지는 무사고면서 100세까지 무료 보장이 가능하다. 보험료 10만원대로 이렇게 환급률도 높고요. 보장 내용도 그리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하나는 옛날에 저축의 이념으로 많이 가입을 한 것 같아요. 예전에 뭐죠? 지금 LTC 보험 있잖아요. 간병. 네, 간병 같은 경우, 이제, 그, 노인 장기요양 등급 받으면, 이제, 납입 면제되고, 진단금도 주지만, 환급률이 30년, 40년 되면 말도 안 되게 환급률이 매우 높았어요. 그렇게 약간 좀 따라한 것 같아요. 그때 한번 재미 보고. 자, 하나 운전자 상해보험이에요. 지금 하나 손해보험은 타사 대비 장점이 뭐냐면, 11급, 자부상 11등급 시에 얼마 나온다? 100만원. 뇌진탕이죠. 14등급 의사 눈빛만 봐도 병원 향내만 맡아도 30만원 보장되잖아요. 진짜 봤을 때 의사 선생님 저 어지러워 이러면 무조건 11등급 받아요. 그러면은 하나 손해보험은 운전자 몸에 뇌진탕 11등급이면 100만원 지급이 바로 됩니다. 요런 게 좀 장점이 있어요. 자, 넘버원 프리패스 1개월 이내에 내원 아니면 모두 다 가입이 된다. 일반 교통사고 중상해 4등급부터 7등급까지 그리고 자동차 사고 변호사 선임비, 사고 확정 전에 50% 선지급해주고요. 납입 면제 할인까지, 출산 후 1년 보험료 납입 면제, 그래서 다자녀도 이렇게 할인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중상해, 요즘에 뭐 4등급에서 7등급 많이 받아요. 그래서 하나만 보장을 해주고 타사는 거의 안 해준다. 6주, 10주, 이런 것도 가입 금액이 타사 대비 비교할 만큼 많은 차이가 있다. 그리고 정신재파 청구, 5천만원 타사도 비슷해요. 선지급되는 것도 비슷하다. 요즘에는 운전자보험 거의 다 대동소이해요. 자, 하나 처음부터 함께하는 어린이보험. 하나 어린이보험 납입면제가 확대가 됐어요. 태아 때부터 15세까지는 7대에서 9대 납입면제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2대가 더 늘어난 거죠. 일단 납입면제는 특정 상해성 뇌출혈, 외상성 뇌출혈이죠. S코드. 또 하나는 특정 상해, 여기 보시면 기존상, 정상, 기존상? 예. 이렇게 해서 진단 확정 시 일단 납입 면제가 된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런 혜택은 솔직히 어린이 보험에서는 납입 면제 받기는 쉽지는 않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암, 내열과 허혈성, 1,000만원. 타사 대비 매우 저렴해요. 하나는 이 글자는 농협과 거의 비슷하다. 농협이랑 하나가 거의 도찐개찐 한다. 근데 의무 연계 조건이면 농협보다는 하나가 좀 더 저렴하다. 인수 조건도 좋고 하지만 보험금 지급은 농협이 좀 더 유리하고요. 즉시 인수 잔여 경증 인수 질환 284개가 일단은 즉시 인수가 돼요. 뭐 병원에 뭐 한 달 이후에 촌스럽게 그런 거 없고요. 그냥 고지하고 바로 가입이 돼요. 왜 여기 보면
사춘기 장애 22종 완치 후 즉시 인수가 돼요. 어저께 치료받고 오늘 고지하고 바로 가입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외이염, 방관염, 지방종, 골절도 일단 가입이 가능하다. 31주 이하 단태아 임신도 무서류로 가입이 가능해요. 웬만하면 22주 아니면 24주죠. 근데 31주가 됐어도 가입이 가능하다. 자, 이제는 태아보험이나 어린이보험은 15세까지 가입이 됐잖아요. 근데 따로 또 나왔어요. 15세 이상부터 35세, 즉 10세부터 35세까지 한화 10350+ 종합보험 이렇게 해서 10세부터 35세까지 금융감독에서 어린이보험 단어는 빼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농협처럼 하나도 머리 굴려서 나온 것 같습니다. 어른이도 그래서 결론은 35세까지 동일하게 가입이 된다. 비교 우위 소문나 하나 보험료예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 암 1000만원 내열과 허혈성 1000만원에도 타사 대비 보험료가 월등히 저렴한 걸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화가 짱이다. 짱. 네. 35세까지 기타 부정맥 1000만원 면책 감액기금 없어요. 이건 비슷하고요. 내열과 허혈성 최고 5000만원 이것도 8월 거의 내용과 여기 기존 내용과 역시 동일하게 현행 유지가 된다. 기타 심장 부정맥, 기타 부정맥이 부정맥 중에서 가장 확률적으로 높죠. 그때 보니까 52%인가 그래요. 네. 최고 1000만원. 그리고 부정맥, 심부전, 기타 부정맥 빼고는 47, 48, 50은 2000만원. 35세까지 면책 감액기 없이 바로 보장을 해주는 게 매우 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인수는 한 달 더 빠르게 가입한도 예외질환 보험료 355. 이제 한화가 255로 타사 대비 355보다 훨씬 더 저렴하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암 진단비 255도 355보다 255가 좋죠. 3개월 이내에 2번 수술 재진단이잖아요. 근데 2개월이면 2번 수술 재진단이니까 3개월 전에 은근히 고지해서 탈락되는 경우 많이 봤어요. 그래서 355보다 255가 좀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고지상은 한 달 더 빠르게 고지상이 더 좋아졌는데 보험료 또한 일단은 차별성 있는 만큼 경쟁력 있는 만큼 보험료가 더 저렴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 무사고 시에 처음에 유병자 보험도 305로 가입했다가 무사고 보험 청구 안 하고 아무런 문제 없으면 계속 보험료가 할인이 돼서 최고 49%까지 할인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무사고 기준은 최초 보험 계약일 갱신형인 경우 최초 계약의 계약일 이후부터 질병이나 상해로 인하여 2번 수술 재앙적인 포함을 받지 않는 경우, 두 번째는 중대질환 후 진단 확정이 되지 않는 경우, 중대질환은 암, 협심증, 심근경색, 뇌졸증, 간경화, 심장판마 요것만 아니면 계속 무사고 전환으로 보험료가 할인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